송현지 올려줬습니다. 강민아가 받아냈고 강민아 빙글 돌고 강민아 자 그대로 슈팅 들어갔습니다. 한빛고등학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대0. 이정인 선수의 멋진 오른발 슈팅. 단 한 번의 이 날카로운 찬스 속에서 이정인 선수가 오른발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정인 선수 이렇게 된다면 이번 선수권 대회 다섯 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빛고등학교가 끝까지 버텨내더니 여기서 강민아 선수가 빙글 돌아서 패스를 전달했고 이 각도를 통해서 이정인 선수의 멋진 오른발 슈팅. 대전 한빛고등학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허용하고 있었던 한빛고등학교인데 결국에는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효과가 그려지고 있어요. 현대고등학교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앞쪽으로의 패스 슈팅 들어갔습니다. 현대고등학교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골을 먹기자마자 급하게 공격을 했고 양다민 선수의 왼발 슈팅이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대고등학교는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1대1.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고 있는 현대고등학교. 이렇게 된다면 양팀 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남은 추가 시간까지 합쳐진다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 남게 되겠는데요. 앞쪽으로 이 찔러준 패스를 양다민 선수가 그대로 공을 받아냈고 왼발 슈팅 정확한 마무리.